한달 내내 다양한 나무들과 들꽃들로 가득한 곳. 산책로를 따라 시원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숲. 희귀 멸종위기 식물들의 안식처이자 도심 속 자연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힐링 여행지 한라 수목원입니다.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한라 수목원. 약 2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제주도 내 자생식물과 도외 수종을 포함한 1,100종, 10만여 그루의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. 교목원과 관목원, 희귀 특산 수종원, 수생식물원을 비롯한 10개의 전문 수종 전시원과 온실, 산림욕장, 체력 단련 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명품 숲길입니다. 나무들과 들꽃, 약초들이 뿜어내는 향은 전국 수목원 중에서도 최고인데요. 수목의 향을 맡으며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. 좀 더 걷고 싶다면 광이오름 정상까지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? 1.7km의 산책로를 따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한라수목원의 또 다른 볼거리, 자연생태 체험학습관. 이곳은 제주도민과 관광객,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해조류, 어류, 제주의 곤충과 양서류, 파충류 등을 비롯해 한라산의 식물과 형성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연중 환경에 대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어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숲이 전해오는 향긋한 냄새, 걷는 내내 이어지는 상쾌한 기분, 철 따라 피고 지는 수목과 들꽃들의 향연,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늘 푸른 제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의 정원, 한라 수목원입니다.